배경을 평정하고 왕손을 기다리던 당전은 백성과 병사들이 자신을 향해 만세를 외치자 놀라서 다음 왕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며 주변을 꾸짖었고 왕까지 갈 마음은 없었나 봅니다. 왕손이 궁에 도착하자 즉위식을 올려 현종은 고려의 8대 왕으로 즉위한다. 이후 강조는 김치양 세력과 목종 파트너 세력을 척결하고 나라 제일의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그 사이 거란은 어린 성종 대신 섭정하며 거란의 최전성기를 이끌다 소태우가 사망하고 성종의 친정시대가 열렸다. 한창 나이에 손수 나라를 이끌게 된 성종은 자신의 능력을 만방에 뽐내고 싶었고 때마침 고려가 강조의 정면 사실을 숨긴 채 현종의 즉위 사실만을 알렸다가 여진족의 고자질로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이 즉위했음이 알려진다. 이를 부실로 거란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 내오기 시작하는데